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애틀맘입니다. 오늘은 집 소개가 아니라 미국의 한 동네, 애틀랜타의 동네, 섭디비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섭디비전 입구를 들어왔고요.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공원처럼 넓은 곳이 펼쳐져 있어요. 저는 지금 미국 애틀랜타에 15년 차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처음 이사 온 것도 애틀랜타예요. 여기 친지분이 살고 있어서 제가 포틀랜드에 출장을 왔다가 저희 삼촌 댁에 인사하러 휴가 겸 애틀랜타에 3박 4일 놀러 왔다가 애틀랜타의 시골적인 매력에 푹 빠져서 와서 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민까지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아이들하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영어도 배우고 좀 쉬다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제가 한 직장 생활을 13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미국의 평화로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집을 살까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집도 많이 보고 했었는데 저는 계속 제 기준은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금 보이시는 섭디비진처럼 자연을 그대로 두고 집을 짓는 이런 동네를 아주 타주, LA나 뉴욕 또큰 도시에서 이주 오시는 분들이 어쩌면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 또 빡빡한 도시 생활에 지쳐 있다가 애틀랜타에서 느끼는 그런 시골적인 그러면서 한국과 비슷한 날씨 또 좋은 자연환경 이런 것에 푹 빠졌던 것처럼 그분들도 이런 환경이 너무 좋아서 애틀랜타를 선택하시고 많이 이주를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요즘 젊은이들은 제가 50대니까 제 기준에서 저보다 어린 20, 30대 젊은이들은 또 이런 시골적인 분위기가 또 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틀랜타에 산다 하더라도 도시 가까운 쪽에서 타운홈이나 또는 콘도 또는 아주 깔끔한 새로 지은 집을 더 선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나이에 상관없이 개인적인 취향이 달라서 새 집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자연환경 그대로 지어져 있는 옛날 낡은 집이지만 집 안은 또 오울술이 되어 있는 제가 원하는 그런 예,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찾으시는 집의 기준은 어떤 걸까요? 일단 집을 구하려면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요즘처럼 정말 집 구하기 너무 힘든 요즘은 정말 더욱더 생각을 깊이 해야 될것 같아요. 보통 30만 불, 40만 불 집을 보면서 2만 불, 3만 불 프리미엄을 붙여야 살수 있는 애틀랜타. 저도 이럴 때가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집을 살때 많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집을 사야 하고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 또는 아이들이 있는지 또는 직장과 집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 가지를 많이 고려해 봐야 되겠죠. 여기 동네 테니스장, 수영장. 그런데 환상적인 게 호수가. 세상에, 호수가 이렇게 예쁘게 있어요. 진짜 그림 같은 저기 보트 타는 아이들. 세상에, 세상에. 정말 요즘 같은 때 가족들하고 어디 놀러 갈 필요가 없겠어요. 이런 섭디비전에 살면 저희 동네 이렇게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위 오리들도 있고. 아이들 손 흔들어 주네. 세상에. 아, 저 건너편에도 집들이 있고 콘도인지 아파트인지 저쪽 길 건너에도 전망이 너무 좋네요. 세상에, 오리 가족도 있고, 어머나 세상에. 좀 집들은 오래돼서 낡긴 했는데, 저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 섭디비전은 보통 30만 불에서 50만 불대 집들이 많이 있고요. 거래가 많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이사를 많이 안 간다는 거죠. 아, 지금 보이시나요? 섭디비전 안에 이렇게 멋진 호수가 있어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족들이 호수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호수 가운데 저기 보이시나요? 섬처럼 조그만 섬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오린지, 거인지가 놀고 있어요. 또 이날 햇빛이 얼마나 따뜻하게 비치는지, 와, 정말 어디 놀러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섭디비전에는 집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저도 이 섭디비전을 알게 된건 얼마 안 돼요. 저도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는 학군 위주, 그리고 직장과 가까운 곳, 이렇게 찾다 보니까 다른 곳은 사실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었거든요. 아이들이 다 크고 이제 집을 옮기고 싶고, 제가 좋아하는 저희 토끼와 함께 강아지, 거위, 오리들을 키우면서 제 노년을 보내고 싶은 집을 찾다 보니까 이런 섭디비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소지는 로즈웰인데요. 알파레타와 아주 가까워요. 지금 저희 가게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고 이 섭디비전에서 한인타운 둘루스까지는 한 30분이 안 걸리고요. 다운타운까지도 30분 안 걸리는 거리니까 교통도 좋아요. 하지만 학군은 10점 만점에 한 7점, 고등학교가 7점 정도 되니까 썩 좋다고도 또 나쁘다고도 할수 없는 곳이죠.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빡빡한 도시에 사시는 분이라면, 타주에서 옮기시는 분이라면 이런 섭디비전 어떨까? 아이들이 어리거나 저처럼 아이들이 다 컸다면 한가롭게 이런 섭디비전에서 사는 것도 저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애틀란타는 밖에 나가면 좋은 자연환경과 공원들도 너무 많아서 굳이 내집 앞에 이렇게 좋은 호수나 잔디들이 있을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하시고, 새집 또는 타운홈 또는 콘도,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이런 데 살면 관리하기도 어렵고 관리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난 싫어, 이러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멀리 있는 자연보다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좀더 운동도 하고 더좀 여유롭지 않을까요? 이 집은 바로 뒷마당이 호수가 보이고 그 호수 앞에 또 배까지 이렇게 세워놓고 있네요. 언제 집을 사면 좋을까요? 저희 작은 아들은 6월 달쯤 되면 모기지를 못낸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집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집값 폭 낙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집을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조금 의견이 틀린 게, 2008년도 그 당시에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때하고는 또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경제나 경영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내가 받은 모기지 비용보다 집값이 더 떨어지니까 집을 버리고 렌트를 살거나 집을 그냥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많이 그것도 올랐기 때문에 자기가 융자받은 비용보다 집값이 훨씬 높게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집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정말 어렵지 않는 한은 집을 포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진 않지만 오를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의 의견은 어쨌든 유지는 될 것이다. 하지만 또 새로운 집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많다 보면 뭐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집을 사고 바로 또 팔고 사고 하는 분들은 영향이 없겠지만, 집을 처음으로 새로 산다든가 타주에서 이주 오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투기가 아닌 내가 오랫동안 살 집을 고르는 거니까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애틀맘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집, 더 좋은 섭디비전, 예, 애틀란타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지아 애틀란타에 살고 있는 애틀맘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